한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오래전에 예, 곽군영 선교사, 훌륭한 선교사님, 자일의 선교사님 오셨어요. 그때 그 나라의 국회의사당 옆에 땅이면 굉장히 요지잖아요. 그렇게 좀 8,600평을 그냥 갖고 왔는데 건축을 하는데 무료로 줬더라고, 국가에서. 세상 아프리카 8,600평 그냥 무료로 줬는데 건축을 1억 빌어요. 그때 우리가 아주 어렵게 해서 드렸어요. 1억 가까이 어쨌든 간에. 그게 50억이랑 거기 돈 가면. 그 성교는 왜 하냐면 그 재미로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그게 4,000명 신학교가 지금 됐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하룻밤에 그래요. 내가 광야와 사막에 생수 못 내겠느냐 그래요. 그날 금요일인데 그 다음날 토요일 똑같은 말씀이죠. 광야와 사막에 생수 못 내겠냐. 이사야 43장 말이에요. 그래요? 하나님 백만 개 이어주세요. 입을 이렇게 열어버리죠. 그 백만 개, 뭔 백만 개, 백만 개 저렇게 하는 건데 저는 말씀이 응답이요. 그럼 백만 개 주겠다가 응답이 아니고 나는 전능하다 그 말이에요.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상황 굉장히 어려울 때 저쪽 교회 건축하고 얼마 안 돼. 굉장히 우리 빚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어쨌든 했어요. 하나님 은혜죠. 그것도. 근데 그때 백만 개. 근데 예수님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완전하라 그러더라고. 완전히 뭐예요? 그때 사람과 진실이다. 제 책이 나온 내용이에요. 오래전에 광주 공원에 가서 꿈이에요. 근데 거지가 달라가더라고. 근데 정확하게 왼쪽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1,000원짜리가 나왔어요. 딱 다시 넣고 오른쪽에 내니까 5,000원짜리, 옛날 5,000원짜리 빨간 돈이에요. 딱 주니까 거지가 큰 농, 이렇게 이만 이렇게 큰 열쇠를 딱 주면서 뭐라고 하냐 하세요? 저한테 이 열쇠는 모든 걸 여는 열쇠입니다. 뭐라고? 모든 걸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그 열쇠 구멍에 맞추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인가 또 신랑한 꿈이에요. 천국인지 몰라서 올라갔는데 그 큰 창고가 있어요. 근데 그 창고에 열쇠인 이 열쇠를 딱 넣는데 못 돌리더라고. 그때 돌렸으면 폭이 터질 건데 지금까지 지금 아직도 못 돌려. 근데 여기서 메시지가 뭔가 하면 5,000원이 큰 것도 아니에요. 거기 이제 1,000원짜리 주면 보통 그 1,000원 주는 거 맞지. 그냥 귀찮으니까 줘버린 거지. 1,000원. 그때 5,000원이면 점심값이 된 게 옛날 사랑을 본 거예요. 사랑. 그것이 열쇠란 거예요. 열쇠. 제가 오늘 이런 말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자꾸 제가 받은 체험, 꿈, 계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이런 것이 다 잘못하면 책에 나온 얘기 또 하네. 개인 간증이네. 근데 저는 자꾸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합니다. 똑같은 이 사건 수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맞춰서 제가 체험했던 거예요. 분명히 열쇠는 거지가 주고 그 거지가 누구겠냐. 이 지역이 작은 양 예수님이거든요. 프랑스에서 그렇게 나타났거든요. 거지거든요. 거지가 나타나고 깨는데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이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백만 개의 얘기도 곽군영 선생님께서 그때 그 성교 갖고 그때 빚전이나 오늘 거지 얘기나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어떻게 들은가 난 묻고 싶어요. 하나가 그냥 설교 예화를 쓴 것 같다. 똑같은 것도 그렇구나. 우리 교회 비전을 항상 생각해요. 자, 물습니다. 제가 백만 개 응답이 많은 것이 있는데 교회의 비전입니다. 내 개인 것입니까? 여러분 공유할 것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제가 머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저 같은 자에게 부족하지만 저보다 신령한 자 많이 있겠죠. 저는 우리 성도들 정말로 지성소 신앙이라고 신부를 만들고 싶어요. 자,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거지 열쇠 받은 그 꿈을 꿨어? 그냥 넘어가겠어요? 관계 흐었어요? 아, 목사님 말고 내 거다. 교회는 몸이란다면 여러분이 똑같이 백만 개를 이렇게 기도했다. 그때부터 백만 기도했다.
그냥 한 거 아니거든. 무조건 아니 광야 사막 생수 못 내겠냐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지요. 전능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후로 계속 하나님 인도하셨거든요. 또 이것도 똑같은 얘기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 교회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렇게 말씀으로 저는 말씀을 깨닫고 신비해가고 아니에요. 말씀의 내용이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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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바꿔주면 여러분이 복받는 자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안 돼요. 뜬구름 자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변화되어야 되고 인기 변화되고 영의 성의 사람 바꿔지게 되면 하나님 교회가 빚어 이룬 거냐. 알겠어요? 문제는 마음의 자세가 그렇지 영적인 사건이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기도하면 기쁘고 즐겁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약속을 붙잡고 지금 몸을 치우고 하는 거예요. 그냥은 아니에요. 완전하라. 점수 매기고 있어요. 여러분 점수 매기고 있어요. 그 점수에 합격되시고 그래서 돌파기도 합격하고 돌파기도 나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돌파기도를 해서라도 좀 만나볼까 이렇게 좀 해볼까 하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몸을 치우고 달려가는 거지. 1차전 가면 아직 2차전 도가 3차전 가는데 결국은 가는 거예요. 목적이 뭐인가? 의미가 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나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 주님 사랑하는데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래로는 갈 수 없어요. 난 정말 남기고 싶어요. 정말 영원 살리고 싶어요. 이 나라 살리고 싶고 통일되고 싶고 세계 살리고 싶어요. 아프리카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난 달려가는 거예요. 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정말 그대로 이대로 끝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머물을 치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매일 날마다 집회 나오고 합니까? 3시간 기도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주님 저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냥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마음 가진다면 행복과 기쁨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 기쁨과 행복으로 기존 가지고 달려가서 승리한 복된 자식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